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아마 만리장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. 과거 진나라의 황제가 북방 유목민의 침입을 막으려고 엄청 긴 길이의 성을 쌓은 건데 중국 주장에 따르면 겹치는 길이까지 다 포함해서 무려 2만 킬로미터에 달한대. 이 성 중간중간은 다들 사진으로 많이 봤지. 근데 맨 끝은 어떻게 생긴지 본 적 있는 사람? 없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겠지. 만리장성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어진 성이라서 서쪽과 동쪽의 각각 끝이라는 게 존재해. 서쪽 끝은 간수성 자위관시에 있는데 가요관이라고 불리는 성이 만리장성의 끝이야. 엄청나게 웅장한 성문이 있는데 이곳의 이름이 바로 가요관. 만리장성의 서쪽 끝이지. 여긴 그래도 좀 웅장하게 생겼어. 또 동쪽 끝에도 가요관처럼 생긴 산회관이라는 성이 있는데 여기서 만리장성이 끝나는 게 아니라 동쪽 바다 쪽으로 더 이어져. 그래서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 끝이 존재하는데 바로 노룡두라는 곳이야. 뭐 여긴 그렇게 대단하게 생기지도 않았고 그냥 툭 끊긴 일반 성벽같이 생겼어. 그런데 자연 경관이 엄청 보기 좋아서 중국인들도 꼭 가보고 싶어하는 명소 중 하나래. 심지어